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은 제가 원래는 좀 일찍 했어야 됐는데 좀 제가 최근에 몸이 컨디션이 좀안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역사 과목에 대한 해설들을 좀 미리미리 했어야 됐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좀 영상을 길게 찍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방송으로 그냥 좀 뭐냐 채팅 읽어주고 제가 쉬엄쉬엄 토크하고 그런 거 정도는 제가 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녹화를 위해서 연강을 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엄청난 체력이 소모되거든요. 좀 그래서 제 컨디션 문제를 좀 늦게 시작하게 됐다는 점 양해를 일단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쪽 모니터에 그 문제지 열어놨고요. 한번 해설을 한국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선사시대 문제가 나왔죠. 다 문화유산으로 대표되는 시대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데, 자, 1번 계급사회가 성립됐다. 2번 농경생활이 시작됐다. 3번 토기가 제작됐다. 4번 주로 동굴과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5번 대부분 무리를 지어서 이동생활을 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뭐, 1번 문제 정답은 뭐 1번이죠. 계급사회가 성립된 거, 뭐 여기 동검하고, 고인돌. 이두 가지만 봐도 뭐알 수가 있죠. 자, 1번 문제는 뭐, 기초적인 그런 선사시대의 문제가 시작이 됐고요. 2번 문제 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가 지역에서는 말이나 소와 같은 가축 이름이 붙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사출도에 다 지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겠는데요. 고구려보다 훨씬 더 위에 있죠. 고구려, 옥저, 동해, 뭐, 그리고 사만이 나와 있어요. 보통 이 지도에서 고구려 위에 있는 국가는 부여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자, 선택지 1번, 태학을 뒀습니다. 2번, 팔관을 개최했습니다. 3번, 해동성국이라 불렸습니다. 4번,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열었습니다. 5번,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했습니다. 정답은 4번, 영고죠. 자, 1번, 태학, 이건 고구려고요. 2번, 팔관을, 이건 고려. 3번, 해동성국은 발해이고요. 5번, 황룡사 9층 목탑은 신라 경문왕 시대예요. 자, 다음 3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연개소문이 죽자 마다들 남생의 뒤를 이어 국정을 맡았으나 그 아우들의 공격을 받아 당으로 달아났다. 당의 장수 이적이 신라의 날쏜 기병 500을 뽑아서 평양성을 공격했다. 수림성 사람 권모잠이 백성들과 함께 안승을 왕으로 추대했다. 고구려의 멸망 과정을 이게 순서대로 뭔가 픽을 뽑아서 나온 것 같은데요.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 연개소문의 죽음, 그리고 당나라 장수 이적이 등장했어요. 자, 이적은 안시성 전투 때도 원래 사실 참가를 했던 장군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전쟁 때는 이적은 안 나오고 이제 소정방이 백제를 공격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고구려를 바로 공격을 했지만 소정방은 13만 명을 데리고도 대패를 해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당 고종은 이적의 남생의 그리고 설인귀 그리고 신라에선 또 김유신은 이때 몸이 안 좋아서 직접 나오진 않았어요. 김유신은 직접 안 나오고 문무왕이 직접 나섰어요. 왕이 직접 나서고 그리고 뭐 김음순이라든지 뭐 그런 그동안 김유신의 부하 장수로 활약을 했던 장수들이 다 출전을 해서 승리했죠. 자, 근데 그세 번째 문제. 권모잠이 등장했어요. 권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했대. 이거는 고구려 부흥운동이거든요. 물론 이 부흥운동은 뭐 성공하지는 못해요. 성공하지는 못하고 이제 뭐 지원 세력이 없고 뭐 그러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신라가 나당 전쟁 때이 안승을
그냥 특정 지역, 뭐 책임자, 뭐 이런 걸 어쨌든 뭐 좋은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함께 당나라와 싸우자 하는 식으로 이제 유민들을 융합을 했어요, 신라는. 그런 식으로 융합을 했고, 중국에서도 사실 보장왕이 고구려 부흥 운동을 꾀하려고는 했어요. 했는데 이때 실패하고 유배돼서 죽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고구려 유민 계통이었던 대조영이 동모산으로 가서 발해를 세우죠. 자, 그래서 좀뭐 설명이 길었는데 3번 문제 정답은 5번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 자, 4번 갈게요.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탐구활동 보고서, 신라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하네요. 문헌 자료, 신문왕이 노급을 폐지하라고 명령. 귀족이 경제 기반이 약화됐죠. 구서당 중에 황금서당은 고구려인으로 조직했죠. 자, 피정복민의 포섭. 그쵸? 문무왕도 포섭을 했어요. 그 안승을 포섭하듯이. 자, 그래서 고구려 유민들을 상당히 잘 받아줬다는 거. 백제는 좀 모르겠어요. 왜냐면 백제 부흥운동의 경우는 신라가 진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들은 진압을 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백성들은 뭐 받아줬죠. 그리고 가의 분석 결과는 수도의 지리적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그쵸? 그 신라의 행정 수도 경주 너무 그 끝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도읍을 옮기고 싶진 않아. 그래서 구주오소경 제도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5번 남원소경에서 제5소경을 갖췄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고려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네요. 자, 순서대로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그 다음에 삼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훈유십조를 남기고 광종이 뭐를 실시했다고 하죠? 그리고 성종, 이성육부 체제를 마련했다고 하죠. 제가 이쪽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선이 카메라만을 향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광종이 실시한 정책을 찾아보면 되겠죠. 1번 청해진 설치는 신라 흥덕왕 시대이고요. 2번 비변사 설치는 조선 중기. 대전회통 편찬, 대전회통이 뭐였지 기억이 잘안 나면 이 선택지는 일단 보류를 해두세요. 보류를 해두고 만약에 다른 선택지가 다 정답으로 고를 게 아니야, 그럼 이게 정답인 거예요. 뭐 제가 그렇다고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생방송도 아니고 뭐 찾아볼 시간이 그렇게 벌고 싶진 않고요. 자, 4번 노비 안건법이 정답이네요. 굳이 3번을 찾아볼 필요가 없네. 어차피 그 시험 문제에서는 조금 빨리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모르는 거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광종이 노비 안건법을 시행을 했죠. 원래 양인이었던 사람은 풀어줘라. 5번 의정부 서사제 시행은 조선시대이고요. 자, 이렇게까지 1번부터 5번이 끝났어요. 네, 이어서 가볼게요. 자, 6번 문제. 밑주친 인물이 활동한 시기에 볼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경원 이씨 집안은 왕실과의 계속된 혼인관계를 통해 유력한 외척 가문이 되었다. 특히 이자겸은 예종과 인종에게 딸들을 시집 보내고 인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외할아버지 겸 장인어른이 된 거죠. 자, 선택지 1번. 빈공과에 합격한 육두품. 2번 도평의사사에 모인 권문세조. 3번 음서로 관직에 나간 문벌귀족. 4번 교정도감의 최고 책임자가 된 무신. 5번 성균관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신진사대부. 정답은 3번 문벌귀족에 관한 거를 고르시면 되죠. 그쵸, 경원이 씨 집안도 음서 혜택이 있긴 했지만 과거 합격을 하긴 했죠. 어쨌든 근데 이자겸이 좀 도가 지나쳐서, 그래서 인종의 그두 왕비는 결국 폐비가 돼요. 그 왕후 시호가 없어요.
그 이자겸의 둘째 딸은 문경태후 칭호를 받았는데, 그래요. 7번.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이 그림은 고려시대 윤관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비석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윤관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정답은 1번. 동북구상을 쌓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1번이 나오네요. 자, 2번 우상국 정복은 이사부고요. 3번 금관가의 병합은 신라 법흥왕 시대에. 어떤 장소가 있는지는 제가 삼국사기를 좀더 찾아봐야지 나올 것 같고요. 대가야 병합이라고 하면 이것도 이사부예요. 그리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신라 진흥왕 시대이고요. 그리고 수원 화성을 건설했다는 건 조선 정조 시대. 그리고 8번. 가국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선의 세 번째 왕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가에 들어갈 인물은 그럼 딱 결정이 났죠. 대하사극의 단골 고객이죠. 태종. 자, 재위기간은 1400년에서 1418년. 자, 국왕 중심의 정치를 강화했고, 호구 파악을 위해서 호적 작성과 호빼법을 실시했고, 신문고를 설치했죠. 자, 그리고 나머지 시행 정책은 이 선택지에서 고르면 되는 건데, 1번 척화합의는 고종시대에 고종이 한건 아니고 흥선대원군 이하응이었고요. 우정총국 설치, 홍범 14조 반포. 다 이거 근대화 정책인데? 6조 직계제, 전민변정도감 설치. 자, 5번 전민변정도감은 고려 공민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빼고요. 자, 4번 6조 직계제, 태종하고 세조가 시행했던 정책이죠. 6조에서 뭔가 각 분야별로 정부를 올릴 일이 있으면 원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승 3명이잖아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해가지고 그세명 중에 한 명을 거쳐야 됐는데, 재상들의 권한을 약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재상들이 아니야, 이거 올릴 거 아니야 해가지고 재상이 자르는 경우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판서들의 그 뜻이 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자, 9번. 밑줄친 이 제도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제 우리 지역에서 집집마다 현물로 내던 곡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로 내야 한다네. 이미 경기도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람회 폐단은 없애기 위해서라죠. 1번 전식과 2번 대동법, 3번 방공령, 4번 진대법, 5번 호포제. 자, 여기서 1번 전식과는 고려시대, 그리고 3번 방공령은 조선 후기에, 이거는 그냥 명령만 내린 거고요. 4번 진대법, 이건 고구려 시대이고요. 5번 호포제, 이것도 조선 말기 때. 양반들도 군포를 내라 하고 호포제를 시행한 건데, 여기서 정답은 2번 대동법이죠. 각 지역의 이 곡물, 원래 곡물은 각 지역의 특산물 뭐 이런 걸 내는 건데, 흉년이 들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외갓집이 쌀농사를 짓고 있다 쳐요. 쌀농사를 짓는데 완전히 그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벼가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못 내잖아요. 그래서 쌀 또는 돈. 나중엔 돈으로 바뀌지만 그 당시에는 제일 많이 나는 게 쌀이었죠. 그렇구요. 10번 문제 갈게요.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 기획서인데, 제목,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뭐, 수요일 22시에. 자, 기획 의도는 민화, 한글소설, 판소리 분야의 대표 작품을 소개해 문화의 새로운 경향을 살펴봄. 대표 작품으로는 까치와 호랑이, 홍길동전, 심청가 등을 낼 수가 있는데요. 자, 홍길동전 심청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민화의 한글소설이래요. 한글소설이 나왔던 시기는 조선 후기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 서민문화, 정답은 5번이죠.
그러면 다음 11번 이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의 내용을 활용한 탐구활동 가장 적절한 거. 한국사신문 근대적 교육 제도가 마련된다. 가복이 없기에 근대 교육을 전담할 부서로 학무암원을 만들었는데요. 고종은 교육이 나라를 보전하는 근본이라 여기고 부국 강병 위에 근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강조를 했죠. 그랬는데 나라는 왜 뺏겨? 1895년 한성사범학교가 설립했죠. 그러니까 이게 뺏긴 이유가 사실 일본층이 이걸 또 노린 거예요. 그래서 1번 시무 28조의 건의 결과를 고찰한다. 이건 고려 성종시대이고요. 삼강행실도의 편찬 과정을 조사한다. 이건 조선 세종시대. 교육 입국 조서의 반포 목적을 분석한다. 이것 조금 보류해 볼게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거는 일제시대 때 조선어학회가 해낸 내용이고요. 황국신민서사의 재정 의도를 파악한다. 이건 볼 필요도 없죠.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이거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만 반포를 한 거지, 그 다음에 이 이제 조선 후기 그리고 그 대한제국 시대 일제시대에 걸쳐서 이 한글에 관한 데이터를 연구했던 중심 인물은 주시경이 있고, 근데 원래는 이게 주시경이 이제 사전까지 만들고 하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 후 뭐 차일피에 미뤄지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시경 선생의 그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선어학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조선어학회에서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연구한 거죠. 근데 이제 1940년대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면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이 한글 연구가 중단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이제 조선어학회가 한글학회로 새롭게 바뀌어요. 지금 이제 한글학회 저기 그 뭐냐 그 광화문 쪽에 그 세문안로 가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있는데 뭐 제가 거기를 뭐 방문해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하여간 그래서 이제 1950년대 이후로 사전이 완성이 돼요. 자, 12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농민군의 전주성 점령 이후에 이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말해볼까요? 전주화약이 체결되고 직강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아, 여학생 성대모사 하나 좀. 자, 남학생은 가 이후에 제2차 봉기가 일어났지만 우금치전투에서 농민군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사건을 찾으면 돼요. 1번 자유시 참반, 2번 헤이그 특사 파견, 3번 명성황후 시해 사건, 4번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 5번 일본군의 경복궁 무령 점령. 정답은 5번이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가부개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제1차 가부개혁, 제2차 가부개혁을 나누는 이유가 일본군이 그때 경복궁을 점령해요. 그래서 뭔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다시 봉기를 했는데 청나라하고 일본군이 개입을 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합군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연합군을 쳤죠. 자, 13번 문제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1880년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 통일기무함은 신식군대의 근대시설, 뭐 기기창 방문국 등, 그리고 영선사, 보빙사 등 파견. 자, 신식군대 가에 들어갈 내용은 1번 삼별초, 2번 장용령, 3번 별기군, 4번 훈련도감, 5번 북로군정서. 삼별초는요, 원래 정식으로 조직된 그 기군 아니에요. 원래는 최시정권, 고려 최시정권 때 최후가 그 개성의 그 방범을 담당하기 위해서 좌별초, 우별초로 나뉘었던 그 야별초를 조직을 해요.
그 야별초에서 원래 그 부대가 두 개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몽골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자, 몽골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병사들끼리, 그러니까 몽골의 그런 편제 이런 걸잘알 듯한 그런 병사들을 모은 부대가 하나가 또 조직이 되는데, 얘네가 신의군이라고 불려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무신 정권이 끝나고 개경으로 환도를 해요. 개경으로 환도를 하는데, 문제는 이 배중손 등이 중심 인물이 돼가지고 그 야별초하고 그 신의군까지 모아서 그 강화도에서 진도로, 다시 진도에서 제주도로 옮기면서 몽골에 끝까지 대항을 해요. 이들을 그 삼별초라고 부르고요. 결국 이 삼별초는 1973년 그 몽골의 원세조 쿠빌라이가 이제 일본을 정복을 하겠다. 일본은 이제 고려는 우리의 그 영향권에 있으니까 이제 일본으로 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탐라도 점령을 해야 된다 하면서 고려 왕에게 삼별초를 토벌할 것을 명해요. 3년이나 걸려서. 어쨌든 그래서 삼별초는 역사적으로 사라지죠. 자, 14번 갈게요.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을 옳은 것으로 고르네요. 조선총독부 관보인데요. 회사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의거하는 명령과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총독은 사업의 정지와 회사의 해산을 명한다. 14번 정답은 2번이고요.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는 한국 사람은 회사를 세울 때 허가를 받아야지 사업을 등록을 할수 있어요. 자, 그 삼성그룹의 그 창시자였던 그 이병철 전 회장 있잖아요. 이병철 전 회장은 이 시대의 회사를 만든 게 아니고, 1920년대, 1930년대 이때 회사를 만들어요. 근데 이때는요,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는요, 조선 총독이 이 회사 설립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꿨기 때문에, 이때는 이병철 회장도 그 자기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할 거예요 하고,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어요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신고제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 뭐냐, 사업자 등록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잖아요.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냥 그 지역 세무서를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돼요. 그리고 저는 작년 7월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았죠. 15번. 다음 경문이 발표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을 고르래요. 구속된 광주 조선 학생을 즉시 탈환하자. 광주라는 단어가 떴어요. 자, 경기 광주 아니고요. 빅골 광주. 빅골이라고 하는 그 광주예요. 그 기아 챔피언스 필드 있는 그 광주. 근데 이제 광주 학생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운동을 일으킨 학생들이 당시 그 광주에 있던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이었거든요. 광주에 있던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광주 학생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사건의 빌미는요, 나주에서 일어났어요. 사건의 빌미는 나주에서 일어났고, 그러니까 일본인 학생들이 그 한국인 여학생들을 그 희롱하는 행위를 해서 그 일어난 그 사건이었는데, 참고로 그 사건의 발생지는 호남선 나주역이었어요. 호남선 나주역이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찾아보려고 여러분들 진짜로 KTX 타고 나주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가셔도 돼. 가셔도 되기는 하는데 지금 그 ITX 새마을이나 뭐 KTX나 뭐 이런 열차들을 타고 나주역에 가서 그냥 그 나주역만 가서 그 광주학생운동 그 유적 관련해서 뭘 찾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때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던 나주역은요, 그한 1990년대까지는 그 나주 역사를 그곳에 썼어요. 하지만 이제 그 KTX가 운행이 되면서 그 역사가 너무 좁았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부지를 찾다 보니까 본래 있던 그 나주역에서 그 목포 방향으로 좀한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이제 새로운 역사를 더 크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그 KTX 열차가 20량짜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더큰 역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 나주역이 있던 터는 이제 광주학생운동 뭐 기념관이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거기는 가보지 못했어요. 그 예전에 내일로 여행을 갔을 때, 이미 나주역이 위치가 거기 바뀌어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1번 신간의 지원을 받았다. 2번 정오의 선언이 계기가 됐다. 3번 신탁통치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4번 조선물산 장려회가 주도했다.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토대가 됐다. 5번 임시정부는 3.1운동이죠. 정답은 1번 신간회.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 자, 그러면 저 잠깐 물좀 마실게요. 물은 너무 자주 마셔. 16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3부는 항일무장투쟁을 효율적으로 전개할 목적으로 1920년대 후반부터 통합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남만주의 국민부와 북만주의 혁신의 유예로 통합됐다.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을 조직하고 그 산하의 무장부대인 가를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자, 1번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이건 13도 창의군이고 실패했죠. 2번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했다. 이들과는 관련이 없고요. 3번 배고인 사건으로 시련을 겪었다. 신민회가 배고인 사건을 겪어서 해체가 됐고 이후 이제 신민회 정도의 그런 조직적인 그큰 규모의 단체는 국내에서 만들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후 뜨뜻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상해에 모여서 임시정부를 만들죠. 4번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를 뭐 승리로 이끌었다. 5번 인도와 미얀마 정선에서 영국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했다. 자, 정답은 4번 이고요. 5번은 한국 광복군이고, 광복군은 미얀마 전선으로 갔다고 해요. 자, 미얀마 전선이면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자,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미얀마 쪽에 그 일본이 그 진출을 했었는데, 자, 그때 이제 영국군하고 합동작전을 전개를 한 거죠. 우리가 워낙에 그 일본하고 잘 싸웠으니까 뭐 영국이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17번 문제 갈게요. 다음 운동이 전개된 시기에 볼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자, 제몇회 학생 여름 뭐뭐뭐 운동 남녀 학생 총동원 휴가는 봉사적으로. 왜 휴가를 뭐 어디 뭐 봉사활동 가나? 뭐 클레이튼 커쇼예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그 클레이튼 커쇼가 그 아내하고 같이 이제 매해 겨울이 되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렇대요. 매해 겨울이 되면 그 잠비아로 봉사활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커쇼는 아내하고 그 잠비아로
선교 및 봉사활동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선교가 좀 껴있긴 하지만 뭐 봉사활동 뭐 한다. 아마 그 컷쇼의 부인? 그 컷쇼의 부인 집안이 되게 독실한 그 개신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 봉사를 간대요, 매년. 그래서 컷쇼 벌써 뭐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도 받았고, 그 컷쇼 자서전도 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는 약간 종교적인 성향이 좀 껴있어가지고 제가 좀안 읽고 있긴 하는데, 글쎄요. 좀 나중에 한번 읽어볼까나? 뭐 하다가 얘기가 일로 갔지, 근데? 하여간 휴가는 봉사적으로. 학생 여러분, 여름방학 일주일간의 노력이면 당신 고향 마을의 문명이 소멸될 것이요. 위생사상이 보급될 것입니다. 뭐, 분화로드 시대인 것 같아요. 자, 1번 황성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인. 자, 황성신문은 일제시대가 되면서 폐간이 돼요. 을사늑약대 시일야 방송대국 있잖아요. 자, 2번.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하는 청년. 3번. 안폐도 소작쟁이에 참가하는 소작농. 4번. 조선 청년 총동맹 결성식에 참석하는 지식인. 그리고 5번. 민립대학 설립을 위해 모금에 동참하는 기업인. 자, 정답은 17번의 정답 2번. 문자 보급 운동이죠. 18번 문제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교내 한국사 논술대회 참가 신청 안내. 저도 이런 거 학생 때 되게 많이 해봤는데 상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는 사실 글발이 안 좋았거든요. 뭐 지금은 뭐 야구 기사도 쓰고 뭐그 정도인데. 1번 주제. 특정 전쟁의 전개 과정과 결과. 참고 자료.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문. 가, 삐. 그 다음에 일사후퇴 당시 피난민 모습 사진. 인명 피해 및 산업시설 피해 통계. 한미 상호 방위 조약문.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논술문을 작성할 것. 자료를 인용을 하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 중간 사이에 들어갈 거를 뭐 찾으면 되겠네요. 자, 1번. 인천 상륙 작전을 그린 사진. 2번.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소개한 서적. 3번. 봉오동 전투에 참가한 부대의 조직도. 4번. 청산리 대첩의 전개 과정이 표시된 지도.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대일선전 포고문. 자, 이 다섯 가지의 선택지 중에 한국 전쟁을 얘기한 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인천 상륙 작전.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한국 전쟁이라는 용어도 있고 6.25 전쟁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사실 그두 개의 의미가 굉장히 좀 애매해요. 한국 전쟁이라고 코리안 워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영어에서는. 근데 이 한국 전쟁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리고 그렇다고 6.25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1950년 6월 25일에만 전쟁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전쟁을 3년 동안 했잖아. 3년 넘었죠? 자, 그래서 사실 이거 좀 전쟁 명칭을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실 그 임진왜란 그것도 7년 전쟁인데 임진왜란이라고 하잖아요. 임진년에 시작했다고. 약간 그런 식이에요. 뭐 어쨌든 19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나.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나 했어. 뭐 수출의 탑뭐 그런 거 계속 막 만든 적 있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1970년대 한국 현대사 사건을 찾으면 되겠죠. 1번 궁극기문처, 2번 국가총동원법, 3번 국채보상운동,
4번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 5번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19번 정답 5번이에요. 왜냐면 제1차 경제개발 그리고 제2차 경제개발까지 해서 그 개통을 시작했던 게 경부고속도로이고요. 자, 이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근데 사실 이 처음부터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그 완전 개통 이 시기는 이 시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처음에 그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을 했을 때는 그때는 왕복 4차로였어요. 왕복 4차로였고 되게 그 선형도 되게 막 좀 불량불량했어요. 물론 이제 그 한 천안? 그 천안까지는 약간 좀 그래도 선형이 되게 많이 직선으로 돼 있잖아. 허리를 펴 있잖아. 그래서 거기는 되게 선형 개량이 그래도 최근엔 굉장히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110km예요. 천안에서 양재까지는. 그리고 요즘은 그 경부고속도로가 대부분의 구간이 왕복 8차로예요. 그러니까 그 양산구가 왕복 8차로이고요. 그리고 그 경산에서 김천까지와 왕복 8차로. 그리고 다시 회덕분기점 그리고 다시 그 회덕분기점에서 청주분기점까지 왕복 8차로. 그리고 그 천안분기점에서 천안분기점에서 그 서울요금소까지 왕복 8차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남이고개 구간하고 양재에서 아니 서울요금소에서 그 서울까지가 왕복 10차로가 돼 있어요. 자, 왕복 10차로가 돼 있고 그리고 그 판교분기점에서 서울요금소까지는 이제 그 외곽순환선이 그 합해지는 그 차로를 그냥 서울요금소까지 그대로 차로를 그냥 더 줘서 왕복 12차로가 돼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또 왕복 3차로인 구간이 그 양산에서 울산까지 그리고 울산에서 울산에서 영천까지가 지금 왕복 6차로 확장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김천에서 그 영동의 그 황가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그 이제 추풍령 구간, 추풍령 구간이 왕복 6차로이고 그리고 그 옥천에서 영동군, 옥천군에서 영동군 구간 그 구간만 왕복 4차로이고 거긴 아직 공사가 좀 험난한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뭐냐 그 다음에 옥천에서 회덕분기점까지 왕복 6차로 그리고 남이분기점에서 천안분기점까지 왕복 6차로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경부고속도로 얘기하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뭐 어쨌든 자 20번 문제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올라왔죠. 자,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에 통일 3대 원칙 합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1991년에 상대방의 체제 인정 및 존중 뭐 남북 불가침 합의 남북 교류 협력 실시 1991년 있었고요. 2000년에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죠. 6월 15일에. 그리고 이 업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이 업적으로. 이산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자, 이산가족 상봉이 되게 컸던 것 같아.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의 합의. 근데 이거를 이명박 정권이 다 망쳐놨죠. 박근혜 정권도 사실 남북관계가 좋진 않잖아. 자, 그래서 나온 게 1991년 자, 선택지를 볼까요? 1번 대한국 국제반포
이거는 대한제국사이고요. 28 독립선언 발표, 이거 1919년. 좌우합작 7원칙 발표, 이거는 광복 직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6.29 민주화 선언 발표. 민주화 선언 발표는 그 6월 민주항쟁, 저 태어나기 직전에 민주항쟁이 있었고요. 저는 그 민주항쟁이 딱 그 진행되던 시기에 제가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하고 북한은 UN에 동시에 가입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좀 한 달이나 좀 늦어지긴 했지만 그 9월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은 그 끝났고요. 한국사 해설은 끝났어요. 제가 그리고 좀 갔다 와야 될 곳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이 좀 그 이제 할머니 기일이라서 제가 그 연미사 봉헌 넣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성당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당에 다녀와서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해설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어요. 네, 그러면 40분짜리 비디오 보느라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